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가 남북대교 바로 밑에 전국에 난다긴다는 강태공들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과연 우리의 전설의 사냥꾼은 찾을 수 있을까요? 소문대로 남도대교 밑에 여러 낚시꾼들이 모여 은어다. 있었어요. 은어다! 섬진강 은어! 은어 낚시가 한창인데요. 과연 이 중에 전설의 사냥꾼이 있을까요? 기다린 낚싯대에 여러 개의 갈고리 바늘을 달아 물고기를 낚는 것, 일명 훌치기 낚시입니다. 한꺼번에 두 마리, 실력이 대단해 보이는데요. 이 할아버지의 전설의 사냥꾼일까요? 뭘 제일 잘 잡아. 그 서로서로 운이지. 눈에 보이는 대로 죽임 쉬고 물속에 긁어내는 거는 보이는 대로 싹 다. 긁어낸다는 게 어떻게 잡는 걸까요? 요리 굽는 거. 굽는 거요? 전설의 사냥꾼은 물고기를 긁어서 잡을 만나고 싶은데 어디에 가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쌍계사 쪽으로 쭉 올라가면 거기 계실까요? 네. 지금 가면? 그렇지요. 할아버지가 알려준 대로 섬진강 물길을 따라 산으로 쭉 올라가 봤는데요. 예, 한번 가볼까요? 물가에 계신다고 그랬는데요. 어디 계시지? 저기요, 저기. 저기 보세요. 해녀신가? 슈트를 입고 계시네요. 허리밖에 차지 않는 계곡에서 잠수복을 입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한 사람. 정체가 궁금하시죠? 잘생긴 꽃미남 아저씨셨구나. 이분이 바로 섬진강 전설의 사냥꾼 이정현 씨입니다. 은어는 연어처럼 고향으로 돌아와 알을 낳는 활기성 어종인데요. 지난 가을에 섬진강에서 태어난 은어들이 추운 겨울을 바다에서 보내고 올가을 산란을 위해 다시 섬진강을 찾았습니다. 진짜 긁어 잡으시나 보네요. 매년 여름 전설의 사냥꾼이 바빠지는 이유입니다. 지금이 제일 언제 은어가 여물고 제일 언제 마도 실력 있을 때죠 사실. 산란기를 바로 앞둔 지금이 살도 통통하게 오르고 영양가도 가장 풍부할 때라 합니다. 그래서 은어를 여름철 별미로 꼽기도 하죠. 맛있죠. 짧은 인사를 나눈 뒤 또다시 은어 낚시를 시작하는 사냥꾼. 야, 독특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물에 들어가기가 무섭게 어깨를 들썩이시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은어를 잡아 올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쉬워요? 제가 낚시를 즐기는 편인데도 이건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그냥 건져내시는데요. 그가 어깨를 들썩거리기만 하면 은어가 꼼짝없이 걸려나옵니다. 양식장보다 더 잘 집어주는 것 같아요. 5초? 가두리 10초 사이에 한 마리씩 잡으시는 것 같아요. 본인 양식장인가요? 계곡 구석구석을 누비며 빛의 속도로 은어를 낚는 전설의 사냥꾼. 정말 깨끗하네요. 그의 놀라운 낚시법을 저 아놀동이 직접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위에는 왜 안 입으셨어요? 슈트가 너무 작아서요. 과연 그런가요? 슈트 중에 슈트보다 속에 사라진데. 저는 한국인 체형이 아닙니다. 일단 사냥꾼을 따라 똑같이 입수했는데요. 물에 들어가기가 무섭게 은어를 낚아 올리는 사냥꾼. 여기. 야, 빠르시네요. 보여요? 은어가? 예? 은어가 보이네. 보이긴 보여요. 근데 빨라도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자, 그렇다면 물속 상황은 어떨까요? 보셨어요? 지금 또 한 마리 잡는 거예요. 사냥꾼의 예리한 낚싯바늘에 은어가 속수무책 걸려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잡은 거죠? 앞을 지나를 못 가네요. 고기도 걸리고 허리도 걸리고 머리도 걸리고 이끌고서 잡는 데서 글갱이라고 이것이 바로 글갱입니다. 낚싯대 끝에 작은 바늘을 고정돼 있는데요. 이걸로 은어를 긁으면 바늘이 은어에 꽂히면서 낚싯줄이 저절로 풀립니다. 은어를 최대한 상하지 않게 잡는 도구예요. 이야, 신기하네요. 사냥꾼의 시선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느린 화면으로 확인해 볼까요? 은어가 보이자 순식간에 긁는데요. 저희는 느린 화면으로 알려드렸어요. 바늘에 찔린 은어는 도망가려 노력하지만 낚싯줄 길이만큼만 헤엄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이제 요령도 알았으니 다시 한번 은어 글갱이 낚시에 도전했습니다.
안 되죠.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